안녕하세요. 사하리일 눈 모양의 급소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흑이돌 차례입니다.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. 지금 이 모양에서는요. 흑이 1번으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. 1번에 뚫시고요. 100이 2번으로 이 흑 두 점을 잡게 되면요. 흑은 3으로 한 번 더 밀고 들어갑니다. 그럼 100이 4로 흑 두 점을 잡고요. 이럴 때 흑이 이곳에 5로 먹여치시면 이 100은 집이 이곳밖에 없고 옥집이 되어서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1번에 뚫시고요. 100이 2번에 떴죠? 그럼 흙은 3으로 들어가고요. 100이 4로 뚫때 5로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모양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지금도요. 일단 1번으로 반수를 먼저 칩니다. 100은 2번으로 이었겠죠? 이럴 때 흙은 3으로 이곳을 먹여치는 것이 좋습니다. 3으로 먹여치고요. 100이 4로 흙 두 점을 잡았을 때 네, 5로 밀고 들어가면 되죠. 네,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100이 잡더라도 다시 먹여치면 되거든요. 5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곳은 옥집이 되겠습니다. 지금 모양은 어떨까요? 지금도 1에 두고요. 100이 2로 한 집을 내면요. 지금 3으로 이곳을 먹여치면 되겠습니다. 그럼 한 격이죠? 이렇게 해서 200을 잡으시면 됩니다. 1번에 뚫을 때 100이 2번으로 이렇게 뚫 수도 있습니다. 그럼 흙은 3으로 단수를 치고요. 100이 4로 흙 두 점을 잡았을 때 이곳에 집을 없애면 됩니다. 5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 모양도 이곳에 1번에 먼저 두시고요. 이곳이 한격이죠. 2번에 이곳에 집을 내면 3으로 이곳에 두어서 한격으로 102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1번에 두었을 때 100이 이렇게 2번에 뚜게 되면 3으로 먼저 단수를 치셔야 합니다. 3으로 단수를 치고요. 4로 흑두점을 잡을 때 5로 이곳을 뚜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모양은 흑이 101점을 잡으면 되겠죠. 이렇게 1번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이곳에 한 집만 내면 흙이 살아갈 수 있으니 101점을 잡으시면 됩니다. 지금도 분리된 두 집이 있어야 돼요.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1번을 두게 되면요. 100이 2번에 떠서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게 1로 이렇게 두셔서 이곳에 집을 만들고 이곳에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. 2번에 두더라도 흙은 3으로 떴어. 한 집,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어야 합니다. 지금도 이곳에는 두 점을 잡아두었죠? 그러니까 흙은 이곳에 두면 되겠죠. 한 집만 이곳에 만들면 되니까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. 이 모양도 이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? 이렇게 1번으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101점만 잡으면 됩니다.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쉬운 문제죠? 100을 한 점을 잡으면 이곳 한 집이 있으니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. 지금도 한 점을 잡아야 되겠죠? 한 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. 자, 1번으로 이렇게 잡으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101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1번으로 이 100을 잡게 되면요. 이 모양은 흙을 잡을 수 있죠. 100이 이렇게 한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모양은 이 100을 잡으시면 됩니다. 네, 이곳에 두시면 되죠. 지금도 이곳입니다. 이곳에서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지금 모양도 이곳 한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곳에 흙이 뜨면 되겠죠. 1번으로 흙이 뜨시면 됩니다. 지금도 흙은 이렇게 뜨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뜨면 이 흙이 죽습니다. 그래서 흙은 이쪽에 1번에 뜨시면 됩니다. 1번을 이렇게 뜨면 이 100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. 이어가면 이곳에 2번에 떠서 다 잡기 때문에 100은 1점을 살려가고요. 흙은 이한 점을 잡으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100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? 네, 이렇게 1번에 떠서 잡으시면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. 지금도 이100한 점만 잡으면 되겠습니다. 잡으면 이 흙은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. 지금도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죠. 네, 이렇게 1번으로 단수를 치면 지금도 이 102점을 잡으면 됩니다. 1번으로 이렇게 두셔서 살아가시면 됩니다.
지금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. 한 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됩니다.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백한 점을 잡으면 살아갈 수 있죠. 이곳에 두면 이곳에 한 집이 확보됩니다. 이렇게 1번을 두시면 됩니다. 지금도 이곳에 1번을 떠서 살아가시면 되는 모양입니다. 4, 1, 눈 모양의 급소 다섯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